몸과 마음이 따뜻한 햇살을 만나 기지개를 켜는 봄날. 나도 모르게 발길을 돌려 여행을 떠나고픈 계절이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봄은 낚시인들이 기다리던 계절이다. 아름다운 낚시 여행지는 우리를 설레이게 한다. 살랑거리는 봄바람과 함께 흐드러지게 핀 봄꽃, 흐드러지게 핀 봄꽃 향기가 저수지에 한가득 퍼진다. 삭막하고 숨막히는 도심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리는 맑은 곳이 있다. 그곳엔 우리를 설레게 하는 손맛도 기다리고 있다. 성원님, 네. 야, 선수분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게 물이라고 하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네. 완전히 이건 뭐 전투 상황이야. 네, 전투입니다. 야. 쟤들은 좀 네. 즐기는 날씨 같으면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프로기 때문에 네.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경기죠, 경기. 네, 경기. 긴장감을 스포츠, 스포츠니까.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놓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데 다행히 날씨는 이래도 조건 좋았습니다. 조항은 네. 좋아서 잘 낚으시는데. 이제 우리가 어제 네. 우리 저거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네. 게임 안 됩니다. 진짜 잘 나오네. 여기가 전문적으로 경기탕입니다. 경기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물고기나 붕어들 관리하는 것도 저기는 좀 차원 다릅니다. 그래서 경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마리수나 이게 점수가 과제되기 때문에 고기 관리를 좀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감을 하면 우리가 고기들도 이 긴장감을 압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고기들이 네, 아주 네. 예민해집니다. 네. 그거로 해서 잘하기 때문에 이야 저기 또 잡으십니다. 또 잡았어. 이야 저분이 없으면 또 우승 후보가 되겠죠. 지금 그렇죠? 잡으신 분들이 네. 우승 후보입니다. 이게는 총 마리수나 뭐 무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 각 라운드마다 네. 점수 이야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야 우리 인터뷰 하니까 고기들 고기들 안 돼요. 난리가 나네요.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각 라운드마다 이 점수제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점을 찍으면 안 됩니다. 점을 찍으면 점수가 제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한 마리라도 네, 3라운드 카운트합니다. 이야 벌써 카운트합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수고했습니다. 3라운드 끝났습니다. 한 라운드 끝나고 나면 네, 자리 이동 모여서 시간 15분 드리겠습니다. 아, 결승전. 네, 받침대 분리하시고 야, 저 보십시오. 유사불란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왜냐하면 한 라운드 끝나면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두 자리씩 세 자리씩 또 담배 태우실 때 나눠서 합니다. 네, 그러면 모여서 태우지 마시고 네, 떨어져서 뭐 자리 장소가 좋아서 적과 좋다 이게 없기 때문에 아주 그렇지, 공평하게 그렇지. 공정하게 이렇게 날아갑니다. 근데 아까 한 바퀴 우리 돌 때 보니까 진짜 우리 이 낚시 문화가 많이 발전됐어. 어쩜 질서 정연. 네, 정연하고 네. 주변이 깨끗한지 야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프로입니다. 네. 프로들은 확실히 그런 금지가 있기 때문에 낚시 문화가 같이 가자. 네. 낚시 문화가 부터 같이 가자. 낚시 문화가. 아 에라. 우리 낚시 문화가 네. 야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주변에 제가 한번 없죠. 유심히 봤어요. 없죠. 없어요. 예. 뭐 담배꽁처럼 뭐 우리 저기 뭐 떡밥 종이 떡밥 그 왜 그 뜨끈한 그 예. 없어요. 없습니다. 야 그래서 역시 예. 프로는 프로다. 이 프로기 때문에 이 낚시에 대한 이 규격이 아니 규칙이 예. 아주 그래도 돼가지고 고차원적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 아주 그래서 여기서 해야자면이 우리 일반인들이 보고 네 맞아요. 아, 프로는 네. 다르구나. 이게 그렇게 느끼셔야죠. 습득하고 맞습니다. 자꾸 배워야 돼.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낚시 전체적인 쪽으로 우리 800만 그쵸. 낚시 인구가 봤을 때 네.
자, 우리 낚시가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 이걸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나의 예,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낚시라고 해서 우리 뭐 낚시 안 하시는 분들 보시면 낚시꾼들을 좀 이렇게 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행동이 그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많은 걸 고치고 네. 좀 고급스럽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마음가짐도 좀 고급스럽게 하는 네. 행동도 고급스럽게 가야 이런 걸 보면서 저희들이 좀 또 공부를 하고.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항상. 그렇죠. 청결. 청결. 청소. 자연 보호 이게 네, 그냥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자연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맹에서 요걸 이제 기점으로 해서 우리 낚시 문화를 좀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네. 그런 단체다 하고 저희들이 인식을 네.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진짜 또 이게 한 해가 또 시작하는 연맹의 시작을 합니다. 네. 올해는 총장님 좀 새로운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인터뷰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없던 게 이렇게 생겨서 고생들 많이 하고 수고들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선수들이 규칙 잘 지키고 인원 제한해서 그렇게 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하게 저희 사전에 본인들 건강은 본인들이 잘 그렇죠. 발을 체크를 네, 하시고 네, 네. 몸이 이상이 있다 하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 안 하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네. 하셔가지고 다 네. 했습니다. 그리고 송재님 올해는 회장님이 네, 새로운 회장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 어저께 작년까지 그 김한옥 회장님이 4년을 이끌어 왔고 그리고 이제 새로 또 이제 김기동 회장님이 네, 네, 네. 새로 이제 회장이 돼가지고 어저께 취임식 하고. 예. 예, 아마 그 연맹이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예, 예. 예,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제 분위기도 예. 참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많이 좋아졌어요. 예, 많은 분들도 참석해 주시고 각 집에서 열심히 또 해주시는 그런 걸 봤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도 제가 뭐 우리 이제 김 회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열심히 하시겠다. 꿈도 많으시고 한데 우리 총장님 또 뭐 우리 여전히 뭐 총장님 옆에서 버팀목이 돼주시니까 연맹이 잘 지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총장님 뭐 올해 네. 뭐 새롭게 생각하고 계시는 뭐 진행을 하시겠다 하는 추진하시겠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계획을 잡을 수가 없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조금 잠잠해지면 근데 지금 아주 지금 안 좋은 상태라 네.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애로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뭐 어떤 계획 같은 건 많지만 네. 여건상 네. 그때 상황에 보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일단은 연맹이 날로날로 이제 발전하고 네. 격이 높아지는 그런 걸 저희도 보긴 네. 했는데 뭐 우리 뭐 임원들 여러분들이랑 또 새로 취임하신 우리 회장님 그리고 또 그 이상의 우리 총장님하고 다 같이 합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연맹이 좀 더 단단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연맹은 참 이런 단체가 더 많이 생기고 또 잘 이끌어 나가고 사실 뭐 이제 프로다운 프로같이 그렇죠. 본인들이 알아서 챙기고 다 알아서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오셔도 걱정 안 하셔도 잘들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다 같이 가는 연맹이기 때문에 나, 너 할 것이 우리로 뭉쳐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총장님이 입회 하에 다른 분들 다 따라주시면은 그냥 따라주시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또 회장님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 총장님께서 또 서로 마음 맞춰가지고 다 잘 되시기라 빕니다. 오늘 또 감사했고 우리 대회가 마무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총장님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낚시계에 있는 한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같이 좀 가고 많은 협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덕화 프로 추가 점수 획득!
오! 아! 놓치고 말았습니다. 강산이 변할수록 우리는 인생을 한 살 한 살 더 살아내고 내면은 더 단단해진다. 단단해진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오늘도 나의 인생, 나의 길을 달려본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예. 제 부대 회장님을 취임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일본 회원들께서 계속 추대를 하셨는데 예. 사양하시다가 예. 드디어 수락을 하셨습니다. 예.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아, 이제 저도 이제 너무 연명해서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저도 이제 연명해서 뭔가 해보자, 예, 봉사를 해보자 그런 마음에서 취임을 해서 회장이 당첨된 것 같습니다. 아. 여러 이제 회원님들이 너무 도와주니까. 네네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연맹이 역사도 나름 탄탄하게. 그렇죠, 그렇죠. 예. 한 발짝 한 발짝 이래서 자꾸 이제 발전을 해온 이런 광인데. 예. 그러면 우리 회장님이 이제 취임하시면서 나름의 그동안 생각하신 것도 있고. 예. 그리고 근데 우리 어떻게 이제 어떻게 꾸려 나가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진짜 우리 연맹이라는 단체가요. 회원들이 정말 회원들이 너무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너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런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일단은 이게 우리가 조항이 참 중요합니다. 예, 고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조항이 중요한 건데 멀리서도 와가지고 고기도 좀 찍고 마리도 못 잡고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예,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회원을 가서 경기로 뛰다가도 그냥 탈퇴를 하고 그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는 지금 총재님도 이제 너무 신경 많이 써줍니다. 조항 관리는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혼수가 지금도 뭐 한 3톤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낚시하다만 떡밥 같은 것도 스스로 다 이제 물속에 절대 안 들어가게 해야 돼 애들 예. 그렇죠. 고기가 좀 굶주림으로써 그 다음 경기하는 데서 많이 도움이 되죠. 그게 이제 예. 고기들의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뭐 배가 부르면 고기들 안 먹습니다. 안 먹어, 예, 안 예, 먹습니다. 약간의 금식을 좀 시키면서 예,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저주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또 갈리니까. 예. 아, 그게 또 갈립니다. 그러니까 낚시하는 거 외에는 떡밥이 다 물 밑으로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질도 깨끗해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제 예. 기초부터 하시겠다. 그렇죠, 그렇죠. 기초부터 턴턴히 하시겠다 하는데. 예.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일단은 어떤 연맹이든 어떤 단체든 회원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회원수를 더 높이기 위한 다른 이제 이벤트나 아니면 예. 따로 뭐 생각하신 예. 그런 게 있습니까? 올해 저기 사전을 끝으로 지분대항전을 한 이벤트가 있고요. 아. 별들의 전쟁. 우리가 이제 결승. 오. 결승 오전까지 15명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 15명에서 이제 게임은 최고의 이제 왕중한 게임을 가리는 최고에서 최고를 뽑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별들의 전쟁. 별. 예. 야 이름 멋집니다. 예. 별들의 전쟁. 예. 치열한 그런 예.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토너먼트를 해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하루를 그냥 축제 분위기 속으로 만들려고. 그 우리 저 회장님께서 이제 새로 취임하시면서 예. 여러 가지를 많이 구상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예.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거 예. 그걸 이제 마음껏 한번 해보실 생각인데 예. 기대됩니다. 확실한 예. 기대되고 분위기가 많이 반전될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체가 지금 이제 부리돕기도 우리가 이제 지금 상반기에 네네. 예,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네. 시청에서도 너무 공지 시청에서도 그것도 예, 너무 좋은 반응이 있고요. 네네. 예, 그 좋은 소식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하반기하고 이제 내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탄탄한 연맹을 그래요. 일단은 우리 또 회장님께서 슬로건을 그리신 게 이제 공정과 배려 예, 예,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은 제가 뭐 한 뭐 얘기로 그러면 우리 회장님은 그 전에 이렇게 선수를 뛰실 때 예. 성적이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경기를 못 뛰시는 겁니까? 어떻게 예? 되는 겁니까?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회장이 되고 나서는 뭐 그러니까 승부욕이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으로서 네. 예. 아 배려군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라 할까 그냥 열정적으로 막 누구를 이기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적게 들더라고. 배려하니까 남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이거 우승해도 그렇죠. 예, 좀 그런 거고 그래서 그죠. 네. 우리 회장님의 배려로 우리 다른 이 회원들께서 1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예. 아, 역시 좋은 생각으로 시작을 하셔갖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그래서 마음껏 펼치시면은 또 우리 회원들께서 잘 따라주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원 좀 더 연맹이 더 탄탄해지고 더 커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좀 얻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연맹 회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공식적으로 한번 해주시죠. 아, 회원들은 하고 싶으면 저희 이제 직풍부가 힘듭니다. 솔직히 이게 다 단합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회원들 간에 안 따르는 회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경 같은 거 이제 담배꽁초 주변 환경 이런 것도 누누이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하루에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되는 거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좀 집행부에 원하는데 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그 외에는 저희 회장하고 저희 임원진들 알아서 다 할 거니까 그런 부분만 협조만 주면 연맹 아무것도 무탈하게 잘 맞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그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우리 회장님하고 총재님하고 임원진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저희들이 이제 지켜줬으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연맹이 좀 더 더 커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옆에서 많이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명의 저기 경기 연맹 일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화이팅!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낚시는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다. 치열한 예선전이 끝나고 결승 마지막 3라운드 경기 중 김덕화 프로님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입질이 오고 챔질 타이밍을 노려 낚아채는 순간 느껴지는 짜릿한 손맛. 이 손맛을 잊지 않고 또 낚시를 하러 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아유, 오늘 이거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 새로운 이침식을 하셨는데 수고많으셨습니다. 뭐 고생한 거 없어요. 우리 회원들이 전적으로 너무 많이 도와줘가지고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뭐 그제 제가 그 침식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그냥 2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 그 김기정 회장이 그 취임이 되고 어제 뭐 비로소 이제 취임식을 다 마쳤는데 오늘 총재배 일전을 시작을 해가지고 또 많은 인원들이 이번에 가입을 많이 했어요. 네네. 아. 우리 회원들이 단합이 돼가지고 더 아주 빛나는 그런 연맹이 되기 위해서 저 또한 뒤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네. 아유, 오늘 이거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 새로운 이침식을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고생한 거 없어요. 우리 회원들이 전적으로 너무 많이 도와줘가지고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뭐 그제 제가 그 침식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그냥 2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후임 그 김기동 회장이 또 취임이 되고 어제 뭐 비로소 이제 취임식을 다 마쳤는데 오늘 총재배 일전을 시작을 해가지고 또 많은 인원들이 이번에 가입을 많이 했어요. 네네. 아. 우리 회원들이 단합이 돼가지고 더 아주 빛나는 그런 연맹이 되기 위해서 저 또한 뒤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뭐 앞에 우리 저기 회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그걸 고스란히 좀 잘 넘겨주셨거든요. 아유, 아니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랬던 열심히 하신 걸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뭐 운영하시면서 서로 간에 또 노하우가 생긴 거 네. 그것도 새로운 또 회장님한테 또 전수해 주시고 예, 예, 예. 그렇게 하시면은 서로 뭐 화합하에 예? 뭐 너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아, 연맹에서는 늘 생각 우리라는 개념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뭐 총재님이나 또 회장님이나 우리 또 전직 회장님으로서 예. 어쨌든 믿어를 신이잖아요. 네네네. 일반 회원들 다 이끌어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뭐 지나간 내가 회장하면서 지나가면서 좀 아쉬웠던 점? 아쉬웠던 건 지금, 예.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아. 많고 이 지나온 시간들을 지금 돌이켜보니 아 이런 점을 내가 좀 더 개선을 해서 연맹의 발전을 위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네.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우리 김기동 이번에 취임하신 우리 김기동 회장께서도 이 불연맹의 산증인이에요. 아, 예, 맞습니다.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임원으로서도 활동도 많이 했고 또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면서 연맹에 큰 도움이 됐던 우리 김기동 회장 당선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참 앞으로 진짜 더욱더 발전되는 그런 연맹이 되기 위해서 우리 김기동 회장 참 열심히 하실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뭐 노하우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두 분 실수 없이 예, 예,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도와주는 입장에서 하시니까요. 연맹은 예, 워낙 분위기가 좋아서 다 옆에서 다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결승 1라운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좋은 2분 전입니다. 뭐, 아름다운 퇴장이죠. 아름다운 퇴장. 12분 네, 전입니다. 12분 전. 네, 아름다운 퇴장이기 때문에 그 그림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도 뭐 또 자주 뵐 거니까 그죠? 그럼요. 자주 뵈야죠. 네, 우린 자주 뵐 거니까 그동안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게 예, 예.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럼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총재배 낚시 대회가 무사히 치러지고 선수들의 순위 결정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 민물프로 낚시 연맹에서는 올해부터 공주시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가위바위 잠깐만요. 야, 보자만 남으세요. 보자만 남아요. 보자만 남으세요. 좋아 좋아. 예. 보자만. 좋아 좋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어디 갔다가 자랑하다라는 상호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랑하다라는 뜻이 왜 간판을 달았냐고 물어보니까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해서 남들이 자랑하라 그래서 간판을 그렇게 달았답니다. 그래서 체인점도 열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 연맹 새로 온 회원님들 우리 연맹 회원이 된 걸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우리 연맹이라는 단체 어느 단체보다도 조직도가 있고 전국에 이렇게 조직을 가진 단체, 경기단체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맹 회원들은 연맹인으로서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그래야지 내가 속한 단체가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졌을 때 더욱 빛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새로 들어온 분이나 지금 기존 회원분들도 똑같이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배려했을 때 우리 연맹이 잘 굴러갑니다. 앞으로 우리 회원님들 이제 김기동 회장님이 첫 발을 디뎠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에 무궁한 발전이 있도록 우리 함께 격려해주고 우리 함께 도와줘서 멋진 연맹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주인공 명예의 우승자
아니 누가 나오라 했어요? 김덕화 회원님 왜 나와? 예? 나오느냐 나와. 아니 김덕화 그 대원 배장님께서 1등 하셨어? 아닌 것 같은데. 2021년 총재배 예, 우승. 영광의 우승자는 김덕화 프로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트로피 우승. 귀하께서는 본부 일전 총재배대에 이와 같이 입상했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3월 28일 한국민물프로낚시연맹 총재 박병건 축하 박수를 주십시오. 지금 저 팀이 만드는데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트로피가 이야 멋지십니다. 올해 첫 시작하는 스타트가 너무 좋은데 예. 기분이 어떠십니까? 일단 뭐 이렇게 한국민물프로낚시연맹이 뭐 올해도 이렇게 부대 회장님이 당선되시면서 또 새롭게 출발해서 또 기분이 좋은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총재 일전 총재님 배에 또 이렇게 우승을 해서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예. 이 뭐 이렇게 우승을 하면 다들 이제 기록이 남잖아요. 예, 예, 예. 제가 총 지금 우승 횟수가 몇 번 정도 되십니까? 우승한 거는 2009년도에 우승하고 예. 아 10년 만인가요? 예, 10년이 넘게 못 하고 있다가 중간에 뭐 2등, 3등 많이 했는데 네네네네. 오랜만에 1등 한 것 같습니다. 맨 꼭대기에 공기가 어떻던가요? 아주 좋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예, 예. 일단은 2021년 이게 새로운 출발에 첫 출발에 예. 스타트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 한 해도 더 좋은 일이 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늘 단상에 올라가는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